웰컴 투 수그랭 웰뱅 LPBA 챔피언십 임정숙 대 김갑선의 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통산 4번의 우승을 기록하고 있는 임정숙, 그리고 한 번의 우승이 있는 김갑선. 이 프로 원년과 또 이번 시즌은 또 완전히 다른 시즌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거 돌지를 못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은 지금 임정 선수는 회전을 좀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목적구의 내공을 아까 진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못 밀고 가는 그딱 상황을 만들어 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회전을 줄 이유가 없어요. 회전은 거의 투띠 가까이를 줘도 안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아래쪽 코너에서 돌아줘야 되는데. 아니요. 밀고 들어가면 위험해진다는 거고, 지금처럼 안 밀고 치면서, 안 밀게끔 치면서 회전량은 더 줘도 된다는 거죠. 아까 김가 선수는 밀어줘 버린 거고요. 자, 김갑선이 보조브릿지를 이용해서 뱅크샷 시도합니다. 아, 이건 또 아. 기네요. 느낌을 설명하는 게참 어렵군요. 아, 그렇죠. 근데 방금 공을 비껴치기가 자신이 없으면 초구가 뒤돌려치기 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거의 보면 저 비껴치기로 공략하는 경우들도 이제 확률을 높여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쵸. 남자 선수들이 이제 보통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기도 하고 약간 타격을 줘서 치기도 그래요. 하고, 남자 선수는 워낙 그걸 연습을 또 하면서 본인의 걸 만들어서 그런 거고, 그게 만약에 본인의 것이 안 된다 치면은 뒤돌려치기도 쉽습니다, 생각보다. 아, 여기서 이걸 교차를 만들어내나요? 와, 이게 저기 아래쪽에서 키스존이 만들어지는 걸 알면 사실 좀 약간 두렵기도 할 텐데. 이종 선수 왔네요. 이종주 선수가 또 경기를 지켜보고 있군요. 옆에는 아들인 아들이겠죠? 것 같죠? 같이 다 올라왔더라면 오늘 부부 동반 우승도 한번 노려봤을 텐데,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설날을 또 이렇게 경기장에서 같이 선수로 날 뻔했는데, 이런 그림도 괜찮네요. 아, 그렇죠. 남편은 응원을 하고 또할수 있죠. 자, 여기서 좋습니다. 자, 살짝 위험했지만, 근데 지금 이 타이밍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이 타이밍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뭐 차이가 많이 나게 키스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 키스가 나면 하트 키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모양이 하트 모양이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께를 얇게 끌어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임정숙 선수의 그 아들이 당구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멀리 있는 힘볼 거리가 좀 있었는데, 자, 두께 컨트롤 좋았고요. 득점 됐습니다. 오, 배치까지. 진짜 임정 선수의 득점 하나하나에 좀 내공이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그좀 예전에는 좀 약간 짜내는 느낌이었다 치면 지금은 달려나가는 느낌이에요. 짜내는 느낌, 달려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짜내는 느낌이거든요. 그 짠한 느낌이죠, 그게. 자, 얇게. 자, 얇은 두께가 조금 더 얇게 맞은 것 같습니다. 김근회 설리원 경기할 때는 뭐 제가 중계도 했습니다만 많이 짠했어요. 제가 그렇게 못 쳤나요? 아니 뭐그 강하게 저한테 남아있는 인상은 좀 다리 절룩거리면서 경기했던 그 경기가 굉장히 강하게 뇌리에 남아 있어서요. 자, 옆 돌리기. 자, 이거 좀. 신공이 갈피를 잃었습니다. 자, 길게 들어오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딱이 기울기 상황이 쳤을 때저 위에 쪽 장축 다섯 포인트를 보내기도 힘들고, 또 깊게 코너를 보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이 기울기에서 볼도 지금 제대로 당점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위치였고요. 그렇죠. 네, 지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많았던 배치였던 거죠. 맞습니다. 자, 쓰리뱅크.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주는 게 중요하고요. 회전력을 잘 살리는 게 어우,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도 화면 하단 한뭐 20포인트 정도 그 언저리에 정확하게 도달이 되면서 득점이 됐어요. 네. 이런 배치에서 그 계산을 하고 네, 공략을 한 거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3뱅크를 할 때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본인의 감각대로 쳐도 비슷하게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기대어 갈 잣대가 있다는 건참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지금 조금 불안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길게 가나요, 직접? 짧은데요. 그렇죠. 네, 좀 불안한 느낌이었어요. 5대0으로 앞서가는 임정숙. 김갑선 선수는 좀 어깨도 좀 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뒤돌리기. 코너로 너무 들어가 버렸고요. 네. 자, 그리고 김갑선 선수의 다음 배치가 원래 김갑선 선수가 상당히 잘 치는 배치였어요. 원뱅크 접시 형태죠. 그렇습니다. 자, 장쿠션 맞고 자, 역시 잘 성공. 칩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김갑선 선수가 오늘 두 번째 뱅크샷. 네, 뱅크샷 시도는 이제 꽤 있었습니다만 1세트 때에는 좀 확률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었는데요. 자, 2세트 들어서 첫 뱅크샷이 나오면서 5대 2가 됐습니다. 자, 지금도 단단장 형태의 뱅크샷이 가능해요. 자, 아, 근데 이거를 지금 투뱅크로 봅니다. 아주 아, 예민한. 네. 오, 거의 와우,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요. 투뱅크로 공략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놓쳤던 김갑순. 이게 네. 좀 뱅크샷 두 개가 연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성큼성큼 쫓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 이번엔 살짝 두껍게 맞았네요. 네, 지금 김갑 선수가 원투 쿠션 지점에 와서 공이 갈때 임팩 느낌을 좀 확인하고 간것 같아요. 네. 네, 임팩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고 가서 각도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줬거든요. 잘 쳤는데 아깝습니다. 아, 이거 직접 보나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려고 했는데 네. 넣어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았죠. 들어갔다 치더라도 저 정도 공간이면 일목초크가 두껍게 맞게 되고요. 저까지 내려오기가 힘들어져요. 아, 저 사이 공간을 지금 네, 쉽지 않았어요. 보고 공략을 네. 했군요. 아, 근데 지금 저런 배치에서 또 저걸 생각을 하고 또 시도를 했어요. 그죠? 네. 그렇죠. 만약에 공간이 조금만 더 넓었더라면 정말 잘본 초이스가 되는 거죠. 네. 지금도 선택이 어렵습니다. 옆돌리기를 가기에는 당점과 스트로크 컨트롤이 정말 중요합니다. 깊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는 각도가 나올 수가 짧죠.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김갑선 선수나 뭐 여자 선수분들이 다 느낄 거예요. 옆돌리기를 저기까지 보내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거를. 네. 그랬을 때 다른 선택으로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물론 다른 선택도 어렵지만, 네. 안쪽에서 뭐 리버스를 친다든지 노란 공을 얇은 두께로 뭐 대전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게 네. 좀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한번 치르는 게그 선수들에게는 또큰 공부가 되겠네요. 네. 그쵸? 옆돌리기. 아, 이거 옆돌리기 대회전 형태로 공략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투에서 그냥 맞고 말았어요. 웰컴 더 축은행 LPBA 챔피언십. 자, 임정숙과 김갑선 선수의 준결승 경기. 아이고, 저도 모르게 아이고를 부려버렸네요. 네. 자, 지금 브릿지가 좀 불편한 상황이었어갖고, 다시 한번 어떤 네, 일이었죠? 살짝 빠져버렸어요, 브릿지에서 네네. 수가. 네.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군요. 네. 이런 경험을 좀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가끔 저럴 때 있습니다. 네. 네, 남자 선수들도 가끔 저럴 때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백스트로크가 좀 많이 빠지면은 브릿지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단장창으로. 아, 지금 넘어갔어요. 어렵습니다. 수비가 좀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렵죠? 네. 지금 어려워요. 원에서 그 코너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지금 네, 장쿠션 쪽으로 약간 솟아올랐어요. 지금 밀어주는 효과가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다고 마냥 밀리게 놔두면 내 공이 또확 밀려버릴 수 있는 그런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제 당점을 낮추고 밀어주는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당점은 낮춘 상황에서 밀어주는 효과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밀어서 치려면 이제 당점은 사실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당점을 낮추고도 스트롱 네. 느낌을 밀어서 전달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도를 했는데 지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당점도 낮추고 밀어주는 효과도 좀덜 주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가 겹쳐버리니까 아래쪽을 끌려버리는 거죠. 아, 이게 참이 당구에서 이제 언어가 민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상단 당점으로 민다는 느낌인데 아, 또 그렇죠. 그죠? 근데 김근혜 선령이 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이게 민다는 용어에 대해서도 뭔가 좀 합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큐를 넣어준다라는 표현을 해줄까요? 근데 보통 이제 큐를 넣어준다, 밀어친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오, 아, 행운의 득점이 나오진 않네요. 네. 8이닝으로 접어드는데 김갑순 선수가 지금 뱅크샷 하나로 2점, 임정숙 선수가 지금 5점 기록하면서 5대인데요. 공타 이닝이 지금 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이닝 연속 두 선수가 모두 공타를 기록하면서 자, 5대2에 멈춰 있습니다. 자, 임정숙. 코너 언저리를 정확하게 돌아야 되는 네, 상황인데요.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네, 회전. 만들어졌는데 조금 느슨해 보이는데요. 짧아지나요? 아, 네, 아, 득점됩니다. 좋습니다. 네. 아, 공타 이닝이 좀 길었는데 임정숙 선수가 먼저 득점을 기록합니다. 득점되고 난 이후에 표정이 약간 좀 천정을 쳐다보는 느낌이 뭔가 좀 실망스러운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조금 느슨하게 돌긴 했어요. 근데 각도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무서워하죠. 좀더 깊게 돌았으면 좀더 안전하게 네, 맞았을 거거든요. 이게 뭐야란 표정이었어요. 자, 쓰리뱅크. 이런 분들도 조금 부드럽게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너에 살짝 좀 와, 잘 자, 잘 들어왔는데. 들어왔습니다만 파고들지는 못했네요. 스트로크 느낌 너무 좋았는데, 네. 네, 속도감도 너무 좋았는데, 회전량이 조금 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점수차가 이제 넉점 차. 자, 이번 세트도 임정숙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쓰리뱅크. 자, 타임아웃을 차분하게 썼고요. 타임아웃 썼으면은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도 되죠. 아까 전에는 좀 표정이 편안했었는데, 네. 지금은 표정이 불안감으로 바뀌었어요. 짧아요. 네. 평상시에 잘했던 공들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스트롱 느낌을 전달을 정확하게 못 시키면 평상시 되던 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저게 김갑선 선수가 원쿠션을 짧게 잰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러지 않아요. 네네. 잘 눈은 거짓말을 잘 안 쳐요. 당구를 칠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눈을 못 믿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치거나 손이 거짓말을 쳐요. 팔이 거짓말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레일 퍼스트 공략을 할 때 그 저 거리가 짧았을 때 속도가 빨라지거나 이러면 결과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젠 원 쿠션 지점은 오 이거 내려가나요? 득점이 됩니다. 네. 아 이거는 웬만한 남자 선수보다 잘 쳤는데요. 자 지금 좀 당점을 낮춘 이후에 와 기가 막히게 내렸습니다. 네. 아주 좁은 각도였는데 아 잘 칩니다 임종 선수. 자 빨간 볼에 오른쪽 앞돌리기로. 네, 얇은 두께가 필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얇아야 됩니다. 조금 더 얇았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미세한 차이로 놓치고 말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9이닝에 접어들었는데 뭐 7대 5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 한번 뭔가 이렇게 또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제 김갑선 선수가 그 잘하는 이제 뱅크샷에서도 뭔가 약간 좀 부담을 가지면서 스트로크의 색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진 느낌인데요. 더블 쿠션으로 가나요? 횡단인데 지금 팔에 벌써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분리가 크게 돼버리면서 아예 내려가질 못했어요. 네. 배치들이 계속 어렵게 잠기고 잠겨있는 배치들에서 계속 공타가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릿속이 약간 하얘지면서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느낌을 안 받아본 분들은 모릅니다. 네. 근데 진짜 크게 와요, 그런 느낌이. 자, 일단 임정 선수 차분하게 잘 앞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8대 2로 앞서 나가는 임정수. 석점 남았습니다. 초대 챔피언과 네 번의 우승 경험이 있는 이 LPBA 여제끼리의 대결인데 임정숙 선수가 자 지금 아 이건 놓치네요. 좀 잘못 맞았죠. 네. 그래도 지금 3이닝 연속 득점을 해 나가면서 임정숙 선수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뭔가 임정숙 선수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경기는 아닌데요. 네. 배트 놓친 건 아쉽죠? 이건 정말 아쉽죠, 이거. 그렇죠. 네. 좀 실수에 가깝죠, 이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이어갈 수 있는 자 배트에서 놓치고 말았고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 자 일단 잘 쳤어요. 네, 자 이거는 자, 코너에서 살짝 짧아져야 돼요. 붙어 있는데 확실히 짧게 들어가야 됩니다. 짧아져야 돼. 이것도 애매하게 득점이 안 되네요. 이거 공 타이밍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갑선. 다 잊어버리고 좀 한 이닝에 집중할 필요 있죠. 네. 네. 아 근데 지금 스타트 각도는 짧게 잘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3 쿠션까지는 짧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4, 5 쿠션이 저렇게 퍼져버린다는 건 당점 전달이 좀 덜 됐단 얘기예요. 3 쿠션 위치는 대략 3포인트 반 정도쯤으로 딱 좋게 들어왔거든요. 와. 네, 가볍게 쳐냅니다. 세트 포인트.
이런 공들은 진짜 웬만한 남자 선수들만큼 치는 것 같아요. 이런 원뱅크 되돌아오기나 원뱅크 넣어치기는 너무 잘 쳐요. PBA 선수인 이종주 선수, 그리고 또 아들이죠. 아들 네. 경기를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설날 와서 또 엄마 경기 보는 것도, 아, 이거 굉장한 추억이자 행복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는군요.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11대 2로 임정숙 선수가 2세트도 가져갑니다. 아, 우리 엄마 최고란 생각이 들겠군요. 네, 잘 쳤죠? 네. 마무리까지. 경기 막바지에 이제 4이닝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뭐 5대2에서 11대2로 2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1, 2세트 모두 지금 임정숙 선수가 경기를 확실히 좀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1세트 때는 안 그랬었는데 2세트 때는 김갑수 선수가 정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웰컴 저축은행 웰뱅 LPBA 챔피언십 임정숙 김갑선의 준결승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